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가의 저지대 부동산은 폭망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이것은 그린랜드라고 저 위에 그죠. 북쪽에 그린랜드 빙산의 해빙이 이미 10인치 정도의 해수면 상승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 해안 지역에 새로운 위험이다. 그리고 해변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해안선을 침식하고요. 야생 동물에게도 위험이 되고,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아니고 또 해수면 상승에 그 빙산이 녹아서 한다기보다 파괴적인 폭풍이 오면은요, 해일이나 폭풍이 오면은 더 많은, 또는 홍수가 오면은 훨씬 더, 그죠,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폭풍, 해일, 홍수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한다. 1950년도에는 별로 폭풍이 없었어요. 지진도 적었어요. 그리고 뭐 홍수도 적었어요. 가뭄도 적었어요. 자, 이제 점점 더 많은, 이런 해일, 폭풍, 그죠? 홍수,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산불부터 시작해서. NOAA, NOAA에서.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 하면은 NOAA를 검색을 해봐야 돼요. NOAA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죠? NOAA에 따르면 미국 해안선의 많은 부분을 따라 만조 범람이 이미 50년 전보다 900%더 자주 발생한다. 그 옛날에는 만조 범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900%죠. 9배로 더 많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린란드 빙산의 해빙은 이미 10인치 해수면 상승을 일으켜서 섬 바닷가 저 지역 부동산을 폭망시키고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빙산이 녹아서 바닷물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린란드의 해빙은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입니다. 과학자들이 관측 도구를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죠? 앞으로 데이터가 우리 행성을 돕고 있는 변화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명확해지고, 정말 뭐 좋지 않다, 지금 현재. 놀라운 새로운 예는 그린랜드의 빙상의 계절적인 성장과 손실을 연구해봤더니, 빙하학자들이 연구해봤더니, 화석연료 연소를 완전히 중장하더라도, 지금 이미 화석연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2030년에 화석연료 자동차가 시내에 못 나와요. 2035년에는 판매를 못하게 해요. 뭐 등등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 화석연료를 이미 지금 중단하더라도 충분한 질량으로 지구 해수면이 최소한 1피트 정도가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피트. 예. 그죠? 예, 1피트 정도 올라간다. 그린란드 빙상이 따뜻한 날씨에 녹는 것을 처음으로, 그죠? 추운 날에는 녹았다가 눈이 또 얼음으로 변하고 하지만은 이제 안정된 기후에서 이 과정은 여름에 손실된 질량이 겨울에 회복되면서 평형을 이루는데 기후 변화로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면서 상황이 균형을 잃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회복되지 않고요. 계속해서 눈은 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녹는 얼음이 전 세계 해수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자들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새로운 연구 저자들은 접근 방식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저 과학자들이 현장에서 관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표 얼음이 이제 녹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더 많은 비가 오고요. 그린란드에 피오르드 열대 해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만드는 시트폼은 어두워짐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얼음이라면 얼음 시트의 표면에 어두워짐이 포함됩니다. 예, 연구 저자 트롬스에 유니버시티 오브 트롬스입니다. 빙하학 교수 알론 허바드는 우리는 모델이 설명하지 않는 새로운 과정을 관찰하고 있으며 이는 빙상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일이 없는 이런 모델로 해서 더 빨리 빙하가 녹을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허바드가 그의 동료는 컴퓨터 모델을 완전하게 우회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 연구는 기상 관측소에서 얻은 20년간의 측정, 얼음과 표면 질량, 위성 데이터, 부피 면적, 몇 법칙, 뭐 스케일링, 뭐 이런 거 빙하 분석 기술이죠. 이런 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합니다. 팀은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거의 한 20년 동안 북극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평가했고요. 이것이 매년 빙상의 손실로 이어졌고 불균형하게 여름에 녹기 쉬운 그린랜드 빙상 영역이 그죠. 이 적설선 초점에 맞춰 이 작업을 수행해 봤는데 점점 더 녹고 있다. 특히 따뜻한 여름이 많아서 이 적설선은 더 높은 고도로 더 높게 자꾸 점점 그죠. 빙하의 조각이 좁아지는 겁니다. 얼음을 녹는 조건에 노출시키는 반면에 추운 겨울은 다시 눈을 내리게 할수 있지만 이게 잘안 된다라는 거죠. 다이어그램은 그린랜드에서 이동하는 눈선을 보여주는 이런 그림도 있었고요.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빙상이 현재 불균형 상태에 있고 북극 기후와 조화를 이루지 않아서 질량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물리학에서 질량이 그죠 적어가지고 점점 더 많이 더 빨리 녹아간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부피의 3.3%를 추가로 떨어뜨렸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세계가 화석 연료 연소를 중단하더라도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이 해수면 상승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는 110조 톤의 얼음에 해당하며, 110조 톤이랍니다. 110조 톤의 얼음이 녹아버렸어요. 이는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을 최소한 27cm, 10인치 상승시키었다. 27cm, 30cm. 우리 30cm 차 있죠? 30cm 차. 그만큼, 그죠? 해수면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바다가 이제 더 많아지고, 물이 더 많아지고, 지금 현재 해수면이 높아져서 땅이 그죠 줄어들었다 이런 거예요. 덴마크와 그린랜드의 국립지질조사국의 수석 저자인 제이슨 박스는 매우 보수적인 최애저점이다. 현실적으로 금세기 안에 이 수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2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cm, 60cm 이상, 그리고 뭐 80cm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8m까지 또는 20m까지 최저지대는 높아질 거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그린란드 빙상의 해수면 상승 기여도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2012년 금세기 후반에 가상 평균 일정 기후로 간주할 때 그린란드 빙상의 질량 손실이 30인치, 78cm, 거의 뭐 100cm, 두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그만큼 빨리 녹는다. 이런 겁니다.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 이게 노아죠. NOAA. 여기에서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에서. 전 세계 해수면은 1880년 이후에 24cm 상승을 했고요. 해수면 상승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연구 저자에 따르면 그린랜드만 해도 이미 이보다 더 많이 녹았다. 불길한 신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 해안 지역 사회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다리에서 해변가 아파트 에리까지 해안성을 침식하고요. 야생 동물에 대한 위험도 오고요. 기반 시설 손상도 있고요. 더 높은 배경 수위에는 파괴적인 폭풍 해일이 있어가지고, 그죠. 더 자주 홍수도 나서 결국은 50년 전보다 900% 더 자주 이 모든 것이 만조, 범람, 해일, 그죠. 폭풍,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번 달 북극에서 가속화된 온난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연구에서 보았는데 기후변화 영향에서
새로운 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자들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완전한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더 중요한 이런 자료들을 내놓고 있어요. 이 지역의 얼음 흐름 모델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것은 부족했던 질량 손실을 계산하는 보완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음 흐름이 있어 가지고 질량이 많이 손실하면은 그죠? 질량이 손실한 양만큼 빨리 늘어난다 이런 거죠. 깔아낸다 이런 소리입니다. 100년 후와 300년 후에 해수면 상승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죠 지도입니다. 요 북한이죠. 북한은 전부 고지대이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아요. 요거는 한 100년, 80년에서 100년 후 정도를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 살아남아 있는 곳은 바로 보시면 강원도, 그렇죠? 서울 이런 건다 가라앉았어요. 강원도, 평창, 태백 이런 정도가 다음에 수도가 된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큰 그림으로 보시면 자, 신양, 중국이죠. 자, 중국과 한국은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어디에도 육지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배를 타고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북한은 그래도 많이 살아남아 있고 남한이 굉장히 많이 서울은 가라앉았고 평창이 앞으로 살아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땅을 산다면 평창에 사셔야죠. 예. 여기 보면 일본이 그래도 거의 뭐 도쿄는 다 가라앉았고요. 일본이 거의 다 가라앉습니다. 일본이 300년 후가 되면 다 가라앉고 없고요. 이거 한 100년 정도 되었을 때에는 그래도 고지대는 살아남아 있어요. 중국은 지금 현재 보면은 베이징이 다 가라앉았고요. 당연하게 홍콩이라든가 샹하이 쪽은 다 가라앉았습니다. 다 가라앉았죠. 타이페이 섬나라들은 다 가라앉았고 보면은 저기 필리핀 같은데 대부분 다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자, 요건 한 300년 후입니다. Future Map of Asia, 아시아의 맵입니다. 아시아에 보시면. 자, 중국, 일본이 거의 다 가라앉았고요. 대한민국 오른쪽에 조금 보이네, 그죠? 대한민국. 자, 일본 가라앉았고요. 대한민국의 태백산맥. 북한은 그래도 남아있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중국은 여기 홍콩 가라앉았죠. 대만 가라앉았죠. 그다음에 필리핀 다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에서 거의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래 시나리오에 보면은 위쪽에 티벳이 독립하고 만주가 독립하고 뭐 이렇게 다 독립하고 지금 현재 발달하고 있는 샹하이 라든가 이런 신진, 홍콩 여기에 지금 굉장히 부상하는 산업들이 전부 글로 가 있죠. 거기가 최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최저지대가 다 가라앉고 있는 모습이다. 예, 노스 아메리카 보면은 자, LA 그죠? 샌프란시스코 서해안 지방이 다 가라앉았고 저희 시집은 미시간에 있는데 미시간 레이크, 미시간 호수 주변으로 또다 가라앉습니다. Map of Africa.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섬이 하나 생기죠. 아프리카에 섬이 하나 생긴다.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입니다. 남미도 그죠? 굉장히 많이 가라앉죠.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유럽 북쪽 유럽에 그죠? 잘 보시면 저희 시어머니는 독일 여자니까 독일이 거의 다 가라앉았고, 시아버지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쪽 출신이거든요. 다 가라앉고 없습니다. 예, 가라앉고 없어요. 이런 정도고, 대만이 2007년도에 IPCC에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깔았는데, 비밀리에 좀 조사 좀 해줘 했는데, 예, 2032년이 되면 18.32%가 가라앉아요, 대만이. 대만만 지구상에서 폭 가라앉는 게 아닙니다. 지구 해수면 상승은 비슷하게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15% 이상 가라앉는다. 굉장히 많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서 2040년에 미국이 열대국가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60년 후에 3m에서 80m까지 해수면이 상승이 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샹하이. 왼쪽이 비포고요.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샹하이가 멀쩡하던 샹하이가 더 가라앉고 없어요. 홍콩, 광저우, 60년 후에, 그죠? 왼쪽이,
before, 그죠? 오른쪽이 after입니다. 예, 홍콩, 청도, 그죠? 광저우, 청도, 이게 다 가라앉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청도, 더 가까운 청도, 홍콩. 여기 보시면 왼쪽이 before, 오른쪽이 after입니다. 고산지대를 빼고 그냥 위에, 그죠? 위쪽에 뻥하니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언제부터? 60년 후부터.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2060년도 또는 2070년도, 80년도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나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이렇게 많이 가라앉고요.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내놓아 보세요.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이미 이렇게 많이 가라앉게 되면은 보통 한 4, 50년 전에 이미 알아요. 그죠? 아, 이거 가라앉는구나, 가라앉는구나. 왜냐하면 딱 보니까 요 길이 없어졌어요. 딱 보니까 뭐 여기 있던 집이 또 내려가고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 해수면 상승이 다가오면 바닷가에 있는 집들은 안 팔립니다. 그냥. 왜? 뻔히 아는데, 없어질 것을 아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자, 모든 사람이 다 알아가지고 아무도 사지 않으면 그쪽은 부동산이 안 된다. 해수면 상승.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고지대에 사야 됩니다. 고지대로 가서 강원도라든가 평창 이런 쪽이 그냥 사놓고 그냥 잊어버려도 3대 또는 4대 정도 되어 가지고는 걔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냥 열심히 돈 모아 가지고 사놓았는데 40년, 50년 후에 없어져요. 그죠? 가라앉아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자, 부동산은 뭐 적당한 시기에 팔면 되죠. 뭐 팔을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사요. 내가 내놓으면. 그게 문제이다. 이런 겁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